완전 최소 뭐. 뚜예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의 두 번째 숙소는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고 계신 곳이었어요. 대만에서 뽀로미라고 불리는 잭프루츠 과수원을 매입하셔서 설계하시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2층 주택을 지으셨다고 해요. 영진주요. 방에 들어갔는데 나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사장님께서 방 안에 사용한 목재가 샌달우드라서 방에 자연의 나무 향이 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트리인이라는 숙소의 이름과 딱 맞지 않나요? 냥. 사장님이 요리를 좋아하셔서 주방에 큰 화덕을 만들어서 설치하셨어요. 그 화덕으로 손님들 아침 식사에 대접하실 빵도 구우시고 또 직접 여러 가지 요리도 개발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굿모닝. 좋은 아침. 하고 있는 정말 모던하고 깨끗하고 또 그렇지만 정이 넘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주택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숙소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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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랑따따오는 광고 촬영도 많이 하고 예쁜 풍경으로 유명한 치샹의 관광 코스인데요. 쌀로 유명한 고장답게 초록초록한 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구름과 초록색 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의 조합이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4인용 자전거로 싱싱 달리는 기분 정말 최고였어요. 식초와 간장 그리고 고추가 들어간 칠리 소스를 곁들여서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번 달동 여행에서 먹은 초도부 중에 제일 냄새가 안 나는 초도부였습니다. 수영, 你很喜欢很臭的臭豆腐，今天很臭，臭的臭豆腐，对啊，这个我们烧上了。바이동에 사는 친구가 추천해준 유명한 총료빙 집인데요. 광지 총료빙. 대만식 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병 안에 계란과 파, 바질이 들어있고 칠리 소스를 곁들이거나 치즈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치즈. 我们台东旅行的完美的 ending， 这是加辣吗？加辣加酱，加蛋的。嗯，黄记葱油饼。
여기 광지 청류빙을 사서 가게 바로 앞에 해변공원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었습니다. 바로 무슨 맛봐봐. 조청다很多好像有葱诶嗯葱葱跟韭菜的韭菜的味很重哇 광지 청류빙은 전병 안에 파가 들어있는 건 물론이고 속에도 파와 바지를 가득 넣어주시더라고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만족하면서 먹은 청류빙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해요. 타이베이 청류빙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我们飞机是几点飞机？七点十五分的飞机。可以帮我取消吗？ 대만에 와서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동부를 여행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과 좋은 기회로 6박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화리엔과 다이동을 모두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횟수로는 긴 시간을 대만에서 보냈지만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많은 풍경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저는 대만의 더 많은 곳을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왜 여행 끝나면 이렇게 슬프지? 왜 못 먹은 것도 엄청 많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엄청 많은데 타이베이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나고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해야 돼요. 그래도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엄청 좋다. 一年都没有坐飞机，去年9月回去韩国的时候坐飞机，然后很久没有坐飞机，所以飞机场就非常紧张，丢了很多东西，帽子都丢在飞机上，刚刚带走的。 지금까지 옥탑방의 이소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